안녕하세요. IT 조선 김영훈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영상하신 허실장입니다. 오늘 소개해 주실 제품은 무엇이죠? 호라이존 합의에서 나온 ECX사의 폴먼트라는 제품이거든요. 이거는 1:10 일용 구동차고요. 브러시리스 모터가 아니고 그냥 일반 브러시드 모터로 일단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하기에는 좀 괜찮은 제품으로 가격도 저렴하고 쉽게 아무데서나 굴리기에도 괜찮은 제품을 소개해 드릴게요. 가격은 얼마죠? 이거는 22만 9천 원이요. 네,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조종기는 요번에 새로 나온 STX2라고 가격이 좀 저렴한 제품이다 보니까 조종기도 조금 더 이제 저렴한 제품으로 바뀌었고요. 뭐 저렴하다고 해서 거의 못 쓰는 건 아니고요. 보시면은 뭐 스로틀이라든지 스티어링 다 이제 뭐 최고 속도나 최저 속도나 바퀴 조향 움직이는 각도나 이런 것들 다 조절이 가능한 제품이라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속도가 너무 빠른 게 부담스럽다고 하시면은 속도도 조절이 가능하고요. 그리고 바퀴 움직여주는 조향 각도도 이제 필요에 따라서 조절이 가능해요. 뭐 기본적인 스로틀 트림, 스티어링 트림 다 똑같이 있고요. 리버스 스위치 다 들어가 있고요. 그래서 사용하신 데는 뭐 크게 문제 없는 괜찮은 조종기가 이번에 들어가 있고요. 일단 차 바디나 차체 구조는 쇼코스트로이라는 제품이거든요. 네, 바디는 이렇게 노란색 바디가 있고 여기 박스에 보이는 이런 색깔의 바디 두 종류로 따로 나오고 있어요. 그리고 일반적인 차 구조가 거의 다 비슷하긴 한데 얘는 이륜 구동차예요. 그래서 모터에서 그 동력을 전달하는 게 뒷바퀴로만 가요. 그래서 앞바퀴는 좌우 조향만 잡아주고 뒷바퀴는 이제 구동하는 이륜 구동 방식이고요. 기본 오일 쇼크들은 다 장착되어 있고 여기 이제 변속기 그다음에 이제 모터는 요 뒤쪽에 15톤 모터짜리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얘는 기본 리튬 폴리머 배터리가 장착이 돼 있어요. 이게 충전기만 따로 구매하시면 바로 주행이 가능한데 리튬 폴리머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는데 기본적으로 관리 같은 게 필요하니까 리튬 폴리머 사용하시기 전에는 꼭 유의사항이나 주의사항 같은 거 꼭 숙제하시고 그 다음에 사용을 하셔야 돼요. 그래서 배터리는 이렇게 열어서 분리하시면 되고 7.4V 1800짜리 배터리가 들어있고요. 이거보다 용량이 더 높은 배터리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용량이 커지다 보면 배터리 두께가 두꺼워지기 때문에 고정하는 방식이 이게 아닌 다른 이제 벨크로 타입으로 고정을 하셔야 되실 수도 있어요. 요거는 기본적으로 이륜 구동 방식이기 때문에 뭐 넓은 공터에서 조정하는 재미나 뭐 이런 스피드도 즐기실 수가 있는데 속도는 다른 이제 뭐 고급형인 뭐 브러시리스 모터 변속기가 아니다 보니까 뭐 최고 속도는 뭐 한 30-40km 정도 정도 주행을 즐길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특별한 특징이라고 하면 1:10 차량 중에 또 가격이 이렇게 저렴한 것들 중에 이제 사이즈가 좀 더 큰 편이고 그리고 또 이제 크기가 좀 크고 어느 정도 차고가 높다 보니까 아무데서나 주행을 즐길 수가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걸로 이제 처음에 입문이나 연습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좀 더 성능 좋은 차로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